궁금한 게 내 심장에 관한 거야? 네. 당신 심장에 대해서 구혜정 씨는 잘 모르고 있죠.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. 당신 죽을 수도 있는 겁니까?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. 난 살 수도 있어. 더 확실한 걸 얘기해 줄까? 이거 구혜정한테 얘기하면 아무나 한의사. 넌 죽어. 애정 언니. 미나야. 언니. 나 좀 살려줘. 한미나가 한혜준으로 이름을 바꿨네. 왜 이름까지 바꾸고 꽁꽁 숨어 살아? 예전이랑 끊고 산 것뿐이에요. 전 완전히 연예계 떠났으니까요. 이쪽 바닥 특성이 본인은 떠났어도 사람들 기억 속엔 남아서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잖아. 지금 만약 한혜진이 사고가 나면 국보소녀 한미나로 내일 아침 신문에 날 거야. 절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? 국보소녀 해체할 때 구회장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. 강세리 때린 일 변명하고 화해했으면 해체 안 할 수 있었잖아. 그런데 무조건 그만둬야 된다고 나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? 전 옛날 일은 다 잊었어요. 구회장하고 같이 계속 붙어 다녔으니까 알 거 아니야. 전 아무것도 몰라요. 구회장이 숨기고 있는 게 뭐야? 뒤 봐주는 남자 있었지? 애정 언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. 그럼 한미나가 문제가 있었나? 아무리 10년을 떠나 있었어도 기사 한 줄이면 바로 이 바닥 한 배야. 이대로 조용히 살고 싶으면 알고 있는 걸 얘기해줘. 구혜정이 숨기는 게 뭐야? 구혜정이랑 의리 때문에 당장 얘기하기 힘들어? 그럼 가서 남편이랑 애기 얼굴 한 번씩 더 보고 다시 얘기하자고. 10년 전에 내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한 것처럼 이번에도 지켜줄 거지? 근데 미나야, 나도 지켜야 될 게 있어. 다시 언니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미안해. 근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그거 깨지지 않게 지키고 싶어. 제발 도와줘. 내가 슈퍼우먼이었으면 좋겠다. 전부 다 지킬 수 있게. 나도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은데. 미치겠다. 꾸준씨, 아무리 기다려도 구하러 오지 않아서 스스로 내려왔어. 영광인 줄 알아. 말하는 거 들으니까 착해지라는 주문은 하나도 효과가 없었나 보네.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건 구혜정 노래야.
자, 두근두근 노래나 불러봐. 나 이제 그 노래 안 부르고 싶어요. 이제 두근두근 국보소녀 그냥 벗어버릴 거야. 나 새로 발표할 노래 나왔어요. 아, 그래? 두근두근 아니면 뭐야? 아, 울렁울렁 쿵닥쿵닥? 그런 거 아니거든요. 발라드예요, 발라드. 한번 들어볼래요? 난 술을 못 마셔요. 야, 이 가수 노래 심하게 잘 부르는데. 아이씨, 그쵸. 데모를 부른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. 괜히 내가 이 노래 불렀다가 아주 욕만 먹게 생겼어요. 괜찮아. 구혜정은 가창력으로 승부한 가수가 아니잖아.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나는 얼굴이랑 몸매로 승부한 비주얼 가수였어요. 비주얼? 뭘 보고? 나?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다고 국보를 불린 몸이었어요. 토크저씨도 나 예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됐어. 안 보는 게 낫겠어. 아, 이거 죽 빠졌어. 가만히 있어. 너무 오래 방전돼서 힘이 없어. 독구진 씨, 여기에 고장나서 나한테 두근두근 거리는 거면 눈도 고장나서 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 입도 고장나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야지 고장난 사람 옆에 있는 보람이 있지. 그래, 난 고장났어. 구혜정 씨는 상처받을 겁니다. 만약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배려심 돋게 물러나라. 그래야 남겨질 사람 마음 덜 상하고 덜 찢어질 거다. 상처가 적어야 회복이 빠르겠죠. 아니, 서 선생, 난 너무 유명해서 조용히 상처 안 주고 사라질 수가 없어. 만약 잘못되면 아주 요란스럽게 죽게 될 거고, 죽고 나서도 조용히 잊혀질 수가 없어. 왜? 이미지로 남겨진 독거지는 끊임없이 눈에 띄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게 될 테니까. 영원히 잊혀질 수가 없다는 겁니까? 구혜정, 나 눈이 고장나서 구혜정 네가 제일로 이뻐 보이고 입도 고장나서 이런 막말이 막 나와. 예뻐 죽겠어. 아, 우리 독고 고장이 나서 기름을 막 칠했나? 느끼해 죽겠네. 나 막 미끄러지려고 그래요. 기름 칠한 김에 불 질러줄까? 그럴까? 그냥 확 불장난 해버려? 그냥 막 불폭탄을 터뜨려버릴까, 우리? 왜 이러세요? 아니다. 내가 우리 돕고 끝까지 책임도 못 질 텐데 지켜줘야지. 아니, 뭐 꼭 지켜줄 건 없는데. 나는 꼭 지켜줄 거예요. 고진 씨. 왜? 독고진 씨 고장난 거 고치고 나면 쌩하니 가게. 내가 안 붙잡을 테니까. 내가 어느 날 정신 번쩍 들어서 나 놔달라고 하면 그때는 나 놔줘야 돼요? 그래서 널 떠나요. 사랑을 사랑. 약속, 약속해요.
너도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나쁘지 않게 잘 떨어져서 잘 견뎌야 돼. 나를 잊지 마.